자, YBM 3과 나머지 뒷부분 하겠습니다. 갑시다. Baltic Herring Festival. 발음 모졌네요. 자. 볼틱이 무슨 뜻이래요? 발트해래, 발트해. 발트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마 어딘가에 핀란드에 있습니다. 밑에 나오잖아요. 헤링은 청어죠, 청어. 청어가 고등어하고 꽁치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비슷한 종류로 알지? 맛있겠죠? 비린게.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0월에 열리네요. Every year, 매년이죠. Every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S 붙이면 안 되지. 자, Early October. October가 10월이죠. 자, 10월 초에 끊으시고요. 헬싱키의 하버가, 하버가 뭐래요? 항구입니다. 항구가 변한다. 뭘로 변하냐? Into가 나왔네. 그지? 완전히 뭔가 새로운 걸로 변하다 봐. Lively 하면은 뭐라 해석합니까? 생기 있는? 네, 생기 있고. 또, 컬러풀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네, 다채로운. 네. 얘도 얘 꾸며주고, 얘도 얘를 꾸며줍니다. 형용사 and 형용사일 때는 and 대신에 컴마를 쓸수 있어요. 네, 여기 세트는 명사로 지금 뭐? 무대, 배경, 이 정도로 해석합시다. 맞죠? 네. 배경으로 바뀌는데, 뭘 위한 배경으로 바뀌냐? 발트의 헤링 축제를 위한 배경으로 바뀐다. 그치? 자,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네요. 네, 딱 보니까 이게 뭘로 쓰였어? 지금 PP로 쓰인 거 같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페스티벌과 관계가 무슨 관계? 슈동의 관계가 되면서 PP가 나왔다. 자, 헬드는 뭐의 PP입니까? 홀드의 PP죠. 홀드가 무슨 뜻이에요? 개최하다죠. 그러니까 개최되어지면. 알았죠? 네. 굳이 여기에 뭐 생략된 걸 써라 그러면은 which was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정도로 봅시다. 이 축제는 처음에 1700이면 진짜 오래된 겁니다. 에? 1743년에 첫 번째 개최된 이 축제를 위해서 아주 생기 있고 다채로운 배경으로 바뀌었다. 이 지문은요. 아이, 선생님, 역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내용 일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내용 일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자, 다음 볼게요. Fisherman from all over. 네, 다못 썼어? 옆 사람 거 보세요.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할 수가 없는데. 자, fisherman of들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전체 all over니까 그지? all over 전체 핀란드로부터. 네. 얘는 주어죠, 그죠? 주어가 men이야. 알았어? man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복수란 얘기입니다. 동사 잘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주어가 복수니까 s를 붙이면 안 되겠지. 네? 자. 핀란드 전역으로부터의 어부들이 가져온다. 뭘 가져온 걔네? latest catch를 가져온다. latest란 단어는요, 뭐라 해석한다? 가장, 뭔 소리입니까? 가장 최신의라고 합니다. 알았죠? 가장 최신의, 가장 최근의. 최신의가 최근의, 똑같은 말이죠? 가장 최근에 잡힌 것. 이 명사야. 얘는 잡힌 것을. 이게 late라는 단어의 최상급인데 그런 게 있어요. latest라는 단어 있어요. 얘는 가장 마지막 것이라는 단어인데 yes 쓰면 안 된다. 살짝만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 학교에서 했으면 혹시 모릅니다. 가장 최신의 잡힌 것을 가져온다. 어디로 가져오냐? 헬싱키로 가져온다. 자,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죠? 뭐 하기 위해 가져오냐? take part in 하기 위해서 가져온다. take part in은 아주 쉬운 수거죠. 어디 어디에 뭐 하다? 참여하다. 그렇죠? 똑같은 표현 아는 사람? 몰라요? participate in이 있어요. 알았죠? 네. participate in
take part in, 그다음에 뭐 조인도 돼요. 조인 그냥 어디에 참여하다. 조인은 전치사 안 붙습니다. 자, 어디에 참여하려고? 하나에, 이, 자, 요거 좀 잘 보면, 요 5분은, 뭐뭐 중에입니다. 그죠? 뭐뭐 중에 하나니까, 뒤에는 요 복수가 꼭 와야 돼요. 복수가. 알았지? 가장 오래된 축제 중에 하나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 얘는 모든 축제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Yes or no? 아니야. 가장 오래된 축제들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실제적인 순위가 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양아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내용일지. 알았지? 이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다음에 sellers가 얘가 주어가 되겠죠. 자,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판매자들이. 동사 어디 있어요? 네. 얘가 동사입니다. 얘가. 너네가 line 하면 그냥 뭘로만 알고 있어? 줄로만 알고 있잖아. 그지? 얘가 분명히 동사로 쓰였단 얘기야.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줄을 서다. 알았죠?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줄을 서다. 줄을 서시오. 죄송합니다. 네. 판매자들이 어디에 있대? 밝은 오렌지 속에 텐트 속에 있나 봐. 알았지? 오렌지색의 텐트야. 알았죠? 이런 내용에서 잘 보세요. 네. 텐트, 천막. 알았죠? 거기에 판매자들이 줄을 세운대. 어디에 줄을 세운대? 항구에. 그치? 그리고 나서 셀한대. 얘가 1번이고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2번이죠. 청어를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은 every 떠나왔네. 단수 취급. 네. 뒤에 복수, 명사에 복수 쓰면 안 됩니다. 폼에 에서 쓰면 안 되고 모든 imaginable, 단어 좋네요. 네. imagine이 상상하다죠? able은 뭐야? 가능한이죠?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알죠?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오른쪽으로 맞춰줄게요. 상상, 뭐였지? 아까 까먹었어, 선생님이.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단어, 시험지 나올 줄 모릅니다. 특이하니까. 상상 가능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 알았어요? 네. 우린 김치만 해도 어떻게 팝니까? 김치? 불러봐. 김치? 찌개. 김치? 전. 김치? 볶음. 김치? 스팸. 김치? 스팸 마요네즈. 김치? 김치 초콜릿도 있어요? 돌았네요. 우리가 얘네를 욕할 게 아닙니다. 얘네가 씨바 생선을 피자로 처먹던 샌드위치로 처먹던 김치 초콜릿은 좀 심한데요. 제주도 가면 뭐가 있어요? 감귤 초콜릿이 있죠.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니네 수학여행 가갖고 그거 사오지 마. 알았어? 아우, 나 세상에 제일 맛없는 초콜릿이 그거라 생각해요. 나 개인적으로. 그게 만 원에 공항에 도착해서 내가 며칠 여행하자고 만 원에 네 개 팔어. 좀 가다 보면 만 원, 애들이 거기 사. 그러다가 다음날 보면 만 원에 다섯 개 파는 데를 발견해. 후회하는 거야. 올 때는 만 원에 여덟 개도 팝니다. 자. 농담이야. 아, 또 이거 유튜브니까 올려야겠다. 아니, 사람이다. 제주 초콜릿. 화이팅. 자. 프라이드. 튀긴 거죠. 그죠? 네, 뭐로 나왔어요? 튀긴. 좋습니다. 피클. 이건 절인 거야. 절인 거. 나 스모크드. 뭐 된 거야? 훈제의. 그렇죠? 인 바틀즈는 뭘로 돼 있어? 병으로. 캔으로. 숲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 여긴 봐봐. 다 인을 썼는데 피자는? 인이 아니라 피자는? 위에다가 놓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온다. 그래서 그 선택들은 뭐하다? 시작. Endless love. 끝이 없다. 라고 하네요. 이 문장 혹시 모르니까 위치 잠깐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치 보시고. 내가 그렇게 글의 순서 위치 틀리지 말라 했는데 당당하게 교과서 위치 순서를 틀려왔죠. 사랑하는 너 아니야 이 새끼야? 너 교과서 뭐 틀리지 않았어? 그래, 기억에 주워. 아픈 과거는 좋아요. On the first, 자, 날 앞에는 전치사 오늘 씁니다. 첫 번째 날에 그 축제 컴피티션 대회 대회
경기? 아, 헬드 또 나왔죠? 아,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뭐 한다? 열린다. 그치? 아. 그 다음에 얘도 원모하기 위해서야. 아, 뭐 하기 위해 시작? select, 뭐 하다? 선택하기 위해. 아, 원래 선택하다, 고르다 라는 단어가 픽도 있고, 뭐도 있어. 뭐, choose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를 고르기 위해? 가장 delicious. 뭡니까? 가장 맛있는, seasoned 라는 단어. 해서 뭐라 하냐? 계절 이런 게 아니라 양념이 된다. 그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즌 되어진 음식이 뭔지 알아? 뭐야? 감자튀김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건 프라이드, 에? 감자튀김이 시즌 되니? 왜요? 여기 이렇게. 아, 가장 시즌 된 게 뭐냐고, 가장. 아, 이거 딱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즌 된 음식. 에? 김치도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김치는 양념된 게, 아, 양념된이란 아니야, 시즌드가? 양념. 아, 양념이 된? 시즌다, 네? 불고기. 어, 한국의 대표 음식 아니야. 왜 외국인 왔어? 뭐 사줄 거야? 불고기, 김치 매워서 못 먹어, 엄마. 다 맵잖아. 근데? 불고기 안 매우니까, 그거 사준다고. 그때 설명하잖아. 어? This is season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됐다, 그러면은. 어. 헤링, 청어와 가장 좋은 헤링 서프라이즈는 오른쪽 해석에도 그냥 헤링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링 서프라이즈가 뭔지 얘기해줍니다. 그것은 트레디션, 전통적인 디쉬다. 디쉬의 의미는 여기서 뭡니까? 음식이죠. 그죠? 아, 그 다음에 또 PP가 나왔으니까 별표네. 에, 만들어진 관계가 수동이죠. 에, 당연히 making 쓰면 안 되겠죠. 또 한번 할까요?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자, 만들어진, 뭘로 만들어진, with까지 같이 외우세요. 맞죠? made with까지. 뭘 가지고 왜 만들어지냐면, 청어와 치즈와 오니언은 뭐야? 양파. 알았죠? 또 위너, 수상자는요, 이기 승리자는 각각의 게임에서. 자, 얘들아, 이치나 에브리는 항상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맞지? 자, S 빠집니다. 자, 주어가 단수였죠? 승자는 is award 되어집니다. 요 모양을 보면은, 요 모양이 지금 무슨 모양이 나왔어? 수동태가 나왔죠. 원래 수동태 다음에 뒤에 목주어가 나와, 안 나와? 원래는? 안 나와. 알았어? 근데 여기 나왔지. 이거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award는 수요동사라서, 수요동사. 알았지? 아. 무슨 뜻이야? award. 어, 수상하다. 그쵸. 주다야, 그냥. 주다. 의미가. 주다. 알았지? 어, 그래서, winner는 주어진다. 그니까, 받다라고 해석해야 되겠다. 수동 PP니까, 그지? 받다. 뭘 받는데? 트로피를 받는데. 알았지? 어, 얼마 받아? 알 수 없어요. 알았죠? 트로피만 받는 거야. 그 트로피가 금으로 돼 있어? 팔면 되겠죠? 야, 요즘 금값 겁나 올랐어. 어. 아, 그래서 태양이 그 돌반지 그거 좀 한번. 아들. 아, 좀 미친 건가요? 네. 뭐 할 건데? 결혼할 때 줘요. 돌 지났으면 그냥 아빠가 쓰는 거지. 야, 우리 엄마 요즘 그 장롱 이렇게 내가 한번 서랍을 살짝 열었는데. 야, 거기에 각종 보석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 수요동사 아래 소리 주다 제작자 주다. 아, 이건 별표 줘야 됩니다. 알았죠? 네, 이거 모양은 수동태 꼭 써야 돼. 알았어요? 네. 수동태를 꼭 써야 됩니다. 엄마를 좀 설득해가지고 엄마. 금값이 좀 올라가는데 내가 팔아다 줄까 그러면 아유 그 엄마가 생각하는 거 엄마는 지금 한 50년 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금값 어? 한 돈에 한 10만 원 정도 하겠지 근데 지금 한 40만 원 할 거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아, 엄마 한 20만 원 됐을까? 한 돈에 20만 원씩 남겨서 내가 먹으면은 아 참 녹화 중이었지 아 뭔 소리였습니까? 에이. 자, 편집자 여기 좀 B 처리해주세요. 공연과 음식쇼와, 아, 이게 이제 이만큼이 다 1, 2, 3 주어네요. 그래서 음식쇼도 있고,
아이들의 콘서트 이 세 가지가 테이크 플레이스. 아우 지겨워. 테이크 플레이스가 뭐였죠? 에, 열리다. 그렇지? 개최하다. 열리다. 뭐랑 똑같다고? 아, 헬드랑 똑같습니다. 여기 모양은. 그렇죠? 에. 어디에서? 페스티벌, 축제에서 열린다. 애슬 씁니다. 자, for those, 아우, 이거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아주 선생님 슬프죠. 그죠? 해석 시작. 엄마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for라는 전치사가 붙어갔기 때문에 전명구야. 여기까지가 부사구입니다.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돼서 나왔네요. 맞죠? 네. 자, 어떤 사람들 do not regard herring as their favorite food. 자, 여기 한번 정리할 게 단어가 있네. regard 시작. regard A as B. A를 B로 받아 여기다. 아, 다시 뭐라고?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알았지? 아, 이때 regard 대신에 쓸 수 있는 유명한 단어가 네? 나 왜 생각이 안 나죠? view 보다 여기다. view A as B. 그 다음에 look upon 이라는 게 있어요. look upon A as B. consider도 됩니다. consider 안 쓸래요. 아, 여보, 쉬운 거 없나, 또?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아, think of가 있죠, think of. 맞죠? 이렇게 네 가지는 같이 좀 외우세요. think of ASB, regard ASB. 주관식이 나온다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작하시오. 되게 좋겠죠. 네, 내년엔 주관식도 안 나오고, 문제도 되게 쉽게 나옵니다. 근데 점수는 되게 어렵다. 아, 왜 그러죠? 자. 청어를 걔네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야. 알았어? 어, 여기 생선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너 싫어하네? 어, 특이하네요. 그래요. 난 베프가 생선을 아예 못 먹어. 근데 난 생선을 되게 좋아해. 난 고기 싫어하거든. 어, 난 정말 이해하지 못해. 걔를 보면 걔는 무슨 피자랑 소주를 먹어. 어. 근데 어느 순간 나도 걔를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자, 있다. 뭐가 있다. 여기 is 쓰면 안 되겠죠? 대복수니까. 자, 많은 보트. 이거 내용 진짜 잘 봐야 돼. 맞지? 야, 나 청어 안 먹어. 그럼 뭐가 있대? 보트가 있고. 보트 가서 뭐 먹는 거 알았어? 또 뭐가 있어? 길거리 음식 가게가 있어. 알았지? 뭐 하는?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수식해주는, 에이, 요거 능동의 ing죠. 그죠?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의 ing 별표 줘야 됩니다. 오프월드 쓰면 큰일 나요. 수동 pp가 아니라, 능동의 ing가 나와야 돼. 능동. 알았어요? ing. 해석 시작. 뭐 하는? 제공하는. 다시 뭐라고? 제공하는. 뭘 제공하는? 다른 트레디셔널, 핀란드. 이거 피니쉬가, 이게, 핀란드의 형용사야. 알았어? 어, 피니쉬라고. 재밌네요. 핀란드인은 우리 어려우는 피니쉬 피플이야? 어, 그러네요. 끝난 사람들이야, 뭐야. 너 웃겼니? 자, 뭐를 포함하여서 따뜻한 연어수. 그치? 맛있겠지? 네, 많이 드세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알래스카 한번 여행 갑시다. 가서 연어를 잡아서 원어시 한번 먹어보자고요. 가능해요? 선생님, 아니 거짓말 아니라 선생님 그때 연어를 얼마나 잡았냐면은 하여튼 많이 잡았고 그거를 1년 동안 먹었어요. 그거를 거기 가면 다 있어. 팩으로 이만큼 잘라가지고 팩으로 그거를 냉동실에 처박아 놓고 1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스테이크로 먹는 거야. 스테이크로 구워서. 맛있어요. 연어, 니네 잘못 잡으면 니네 끌려 들어간 마. 연어 밥들. 읽어보세요, 여러분. 광주. 야, 요즘에 김치 G로 쓰냐? 요즘에? 뭐야, 저 영어 때문에 틀렸다고 그랬는데. 김치야. 김치야? 아, 그랬어. 이거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걸로 써? 어. 옛날에는 이게 K였어요.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 뭐를? 부산을. 요즘에 바뀌었어. 뭘로? 다시 이걸 부산으로 바뀌었어요. 어. 둘 다 나옵니다. 어, 한번 쳐보세요. 다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영어쌤이 K로 쓰는 게 맞다고 했어요? 어, 그 영어쌤 되게 오래되신 분 같은데요? 네. 네, 요즘은, 내가 알기로는 요즘은 다 이게 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건, 이 김치도 이걸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말이 많았는데, 얘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인식에 박혀 있는 거야. 너무 유용하니까, 김치는. 그래서 옛날에 대전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 태전. 그래, 이렇게 썼어. 지금은 이걸로 쓰잖아. 이걸로 쓰잖아.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쓰자. 모르겠습니다.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외국인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알고 있었어. 나도 몰랐어요. 나는 YBM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 맞습니까? 한국에서 중요한 거 한국 유명한 축제 뭐인 줄 알아? 충북 음성에 고추 축제 있어요. 인삼 고추. 품밭 축제 있습니다. 품밭 축제. 곧 합니다. 곧. 품바 몰라요? 몰라요? 품바 위에 쌈바가 있잖아. 자. 각설이들 있잖아. 월 쉬고 쉬고 돌아간다. 왜 뭔가 어울리냐? 왜 웃어 인마? 우리 시골에 축제할 때 놀러 와, 얘들아.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왜 대전역에서 기차 한번 타면 바로 도착해요. 기차 한 네이버 검색 K 새끼들아. 자, 이 광주 세계 김치 축제는 셀러브레이트 한다. 뭔 멋을? 뭐 기념하다 정도로 해석합시다. 뭐를 기념하냐면은 김치를. 뭐 이건 동격의 컴마가 되겠죠. 야! 이 새끼들, 여기 김치 G로 썼네! 맞잖아. 얘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네요. 그럼 우리도 이거 코리아를 고리아로로. 아, 농담이야. 아, 그것까지 내가 너무 오버했다. 그치? 고려잖아. 그럼 저것도 G로 바꿔야 되느냐.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막 우리 C로 바꾸자고 운동 있었던 거 알아? 네. 어, 이 이유 알아? 이거 옛날에는 원래가 C였는데 일본이 뭐 J가 C가 J보다 앞에 있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일본 애들 D로 바꿨다고. 그럼 C파면 C팝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C팝. 어, C팝. 이게 C팝이 유행이에요. 오, 시팝. 한국의 전통 음식을. 자, 이것도 중요하다. 메이드 오브. 와. 요번엔 메이드 오브야. 알았지? 아, 뭐뭐로 만들어진 수동 PP죠? PP. 수동 PP. 전치사까지. 뭘로 만들어진? 솔티드는 해석을 뭐라 한다고? 소금에 절인. 이렇게 나와요. 알았어? 소금에 절인 채소. 알았지? 어. 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뭘 가지? 어, variety of는 다양한입니다. various란 단어 있죠. 다양한 seasonings, 양념들을 가지고. 양념 시뻘건 거 있잖아. 거기 뭐 들어가? 양념에. 고춧가루랑 꼭 들어가는 게 그거 아니야? 무생채?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죠. 선생님은 예를 들어라 해석한다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와 같은 빨간색 후추가 아니라 이게 그냥 고추야. 알았어요? 고추 이거 고추 가루로 나왔나 이거? 뭘로 나왔니? 붉은 고추로 나왔네요. 아, 고추입니다. 붉은 고추와 갈릭. 얘가 뭡니까? 마늘. 우리 엄마는 왜 마늘 쓸 때 꼭 이렇게 써? 마늘이라 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늘은 와이프죠. 아, 우리 엄마 이렇게 썼나니까. 내가 그래서 맨날 알려줘. 엄마, 마늘이 아니라 마늘. 양파도 맨날 담아내기. 이래. 모르지? 담아내기. 양파가 일본어로 담아내기야. 엄마는 계속, 니네 그거 뭐라고 부르냐, 여기 사람들? 아, 그거 뭐지? 부추? 아, 정구지? 아, 그 니네 뭐라고 그러지? 까먹었어. 아, 정구지, 부추, 그,
녹색 풀 있잖아. 부추예요. 부추라 부르니? 네. 네. 어. 우린 또 정구지라 부릅니다. 네, 충청도 아니네? 어, 그래서 대전 호박이. 네.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지 같은 거. 네. 어, 그거 다 다르죠. 어, 우린 충남 당진은 어퍼라 자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우회우회 시다리. 어, 대댄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우회우회 시다리? 뭐 전라도 어디 가니까 막 걔는 막 춤추고 시작하더라고. 말하나 알아라 뭐 하든 막 그러더라고. 어, 이게 전국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이것도 PP입니다. 중요하죠. 이거 분사구문이야. 알았지? 여기에 빙이 생략돼 있어요. 처음에 열려져서 언제 열려졌습니까? 1994년에 열렸다. 어? 이상하다. 아까 1700, 아, 이거, 아, 참, 다른 거죠? 정신 차리죠. 광주입니다, 지금. 알았어요? 어, 나 지금 아직도 발트에서 지금 청어 잡고 있어요. 자, 1994년. 네,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근데 친구들 김치 축제를 모르셨다고요? 그 축제가 또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라고. 야, 너무했다. 나도 모르는데. 아, 세계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언제 하냐? 이것도 10월 달에 하니? 반성해야 돼. 이번 10월 달에 다 같이 광주 내려갑시다. 네. 오퍼 제공한다. 뭐를? unusual. 평범하지 않은? 뭐라고 해석해줘? 오른쪽에 맞춰줄게. 드문? 드문이라 나왔어? 평범하지 않으니, 알았지? 드문? 레어의 의미가 있네요, 레어. 드문 기회를. 아, 기회죠, 그죠? 그냥 무슨 기회 이렇게 한, 얘들아, 잘 봐봐. 요게, 얘를 꾸며주면 돼. 이렇게. 근데, 요 투부정사 앞에 얘는 뭐라 그래요? 투부정사에 대한 4 플러스 목적격 뭐라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가 해석이 방문객들이, 다시 뭐라고? 방문객들이 맛볼 기회.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방문객들이 맛볼 기회. 뭐를? 많은 다른 종류의 김치를. 뭐로? 어디서 온 김치래요? 전라도. 알았죠? 전라도. 유명한 섬이죠? 아, 농담에 웃자는 얘기야 또. 아까 돌산도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갓김치. 전라도 겁니다. 돌산, 여수. 칠비김치가 그 유명하더라. 오, 그 유명하대. 대전 사람만 잘 몰라요. 대전 실비김치가 되게 유명합니다. 어, 대전 사람만 잘 몰라요. 어, 다른 지역 사람 대전 실비 막 주문해서 먹고 그래. 대전 사람은 잘 안 먹어. 그게 있는지도 잘 모르면 매워. 그냥 매운 것 뿐이야. 대전에 있었어요? 서울이나 막. 아닙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실비김치. 네. 대전 사람 안 먹습니다. 대전 사람만 먹으면 대전 사람. 자, 너 먹냐? 어, 야, 여기 무슨 국밥집 있잖아. 거기도 실비김치 나와. 세조가 먹다가 항상 어우 먹고 싶어졌어요. 자, 축제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다 또 나왔네요. 그죠? 다양한 아, 뭐를 활동들을. 이 문장 위치 보시고, 그렇지? 위치 순서 잘 보시고. 자, anyone who가 나왔는데 어, 이건 해석이 뭐뭐하는 누구든지. 다시 말하고 뭐뭐하는 누구든지. 그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anyone who는, 알았어? 다시 보라고? anyone who는, who의 뭐하고 똑같아요. 뭔마 하는 누구든지. 하고 얘가 지금 주어로 쓰였네요. 주어로 쓰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 지역. 리전은 지역이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 광주 전라도였죠? 그죠? 이 지역의 김치를 사랑하는 누구든지. Will not only. Not only가 보였네요. 뭐 찾죠, 여러분? 벌을 써 찾죠. 아, 이건 그만 얘기하랍니다. 뭐 할 뿐만 아니라, 역시 또 뭐 하냐. 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e able to 뭐 할 수 있다죠.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를 갖는데, 무슨 기회? 시작. 배울 기회. 그것을 만들이라네요. 어렵네요. 이 정도는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anyone who 이런 구문 같이 나오고 또 not only able also도 나왔으면 암기해야 돼요. 그럼 among? Among? 자, 보자. Among us 그게 뭔데 그거 난리도 아닌데 우리 태양이 맨날 그거 보고 있던데요. 왜?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어 유튜브 옛날. 무서워. 아 그래요? 날리는 건데. 아 그래요? 캐릭터가 나와. 아 그럼 보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나오고 손으로 쏘고 혓바닥으로 찔러주니 완전 나비야. 어쩐지 요즘에 날 계속 찌르더라고 계속. 뭐 나 칼 갖고 왔고 막 찌르. 어허 알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암기.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문장입니다. 어몽은 확실하게 뭡니까? 전치사로서 무슨 뜻이다? 뭐뭐 사이에다. 전명구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전명구입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표시 잘 해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구라고? 전명구. 전명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얘는 주어가 돼야 안 돼? 주어가 안 돼요.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가 R을 썼잖아. 얘가 동사고 주어가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이 주어 동사가 뭐가 이루어져 있다? 도치라는 게 이루어져 있다. 야 해석은 편해. 야 보자. 잠깐 여기서 필기 시간 줄게. 보세요. 뭐뭐 사이에 해봐. 시작. 뭐뭐 사이에 얘는 해석이 있다야. 다시 보라고. 뭐뭐들 사이에 있다. 뭐가 있다? 배추김치. 무김치가 아니라 갓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아, 그리고 요 안에만 다시 설명하면은 뭐 사이에 많은 종류의 김치 중에 그렇게 하고 얘는 또 지금 뭘로 쓰인 거야? PP로 쓰인 겁니다. 동사가 아니다. 자, feature는 무슨 뜻이야? 뭐뭇을 특징으로 하다. 뭐뭇을 특징으로 하다. 아, 뭐뭇을 특징으로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어디 있어요? 아, 원멋을 특별히 다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멋을 특별히 다루다. 특집 기사를 내다라는 뜻도 있고. 요거는 시연이야, 시연. 시연이 뭔지 알아? 시연하는 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 그지? 시연에서 특별히 다루어지는, 다시 뭐라고? 특별히 다루어지는, 수동 PP입니다. 수동, 그죠? 수동, 특별히 다루어지는, 많은 종류의 김치들 사이에 있다. 요 자리에 뭐 쓰면 안 돼요? 이즈 쓰면 안 됩니다. 뭐가 있다? 배추김치와 갓김치가 있다. 갓김치는 신의 김치가 아니랍니다. 닥칠게요. 네. 갓김치 먹어봤어? 아니요. 애기들이 먹기가 좀 힘듭니다. 냄새 심해요. 팍 쏩니다. 니네 홍어 먹어, 홍어? 어, 그래요? 나오지 않네. 어? 알타리? 홍어 얘기하는데 알타리가 왜 나와, 이 새끼야? 두릅? 쟤는 또 맛이 강한 걸 좋아하네요. 쟤 맛없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어수. 네? 어수. 꺼지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꺼죽. 어? 꺼죽. 꺼죽? 꺼죽이 뭔데? 나물 같은 거. 뭐야 이것들 노인네들이네요. 자보자. 자 이번엔 there is 있다. 뭐가 있다? 대회가 있다. 무슨 대회? 픽하는. 픽이 무슨 뜻을 했죠? 고르다. 가장 좋은 김치를. 아 이거 SLS가 나왔는데 이게 뭐뭐 뿐만 아니라야. 다시 보라고. 뭐뭐? 뿐만 아니라. 이거 니네 이거 알고 있지? Not only able also be는 SLS로 바꿀 때 앞뒤가 바뀌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S, L, S, B면은 얘는 뭘로 바뀌어? B, S, L 학교에서 이거 했냐? S, A 그래요? 그 학교에서 이거 했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니네 문제 풀다가 나와. 알았어, 그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네. 비는 아, 이거 뭐 하고 있냐, 나 지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Not only, 진짜 not only, 예, be, 이때는.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뀌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뭐 썼어? 예, 그래. 옥수야, 왜 그래? 빨리 집에 가자, 오늘.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갓김치, 어, 야, 빨리, 야, 시간이 없다. 빨리 하자. 자, 봐봐. 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의미가 뭐냐? 요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의 대회야, 대회. 알았어? 어, 근데 누구를 위한, 누가, 이것도 의미상에 주어져. 누구, 누구를, 아, 어, 누구를 위하냐? 외국인들을 위한. 그치? 뭐 하는? 시연하는. 그치? 뭐를 시연하는? 김치 만들기 기술을. 그치? 위한. 어, 이것도 의미상,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하기 위한 또 다른 대회뿐만 아니라 얘도 있다. 알았어? 어, 이것도 암기가 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미안하지만, 아, 서술형이 나오면 암기해야 되는데, 얘는 서술형이 안 나와서 참 다행이죠. 자원봉사자들은 제공한다. 김치 요리 레슨을. 알았어요? Anyone who. 한 단어로 어떻게 하랬죠? Whoever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떤 누구든지, 시작. 원하는, 뭐 하기를? 새로운 레시피, 뭐를?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누구든지를 위해서 쿠킹 레슨까지 보여줘요. 여기도 네 개씩 보여야 됩니다. 대열에서 나로 이렇게 나로니 버럴수가 계속 나오냐 짜증나게. 자, 뭐뿐만 에셀을 쓰면 앞뒤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다. 한 대회 누가 외국인들이 뭐 하는 시연하는 걔들의 김치 기술뿐만 아니라 또 원이 가리킨다는 거 뭐였어? 또 다른 대회 어떤 대회 고르는 가장 좋은 김치를. 그러니까 대회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사실 내용 잘 생각해야 돼.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 잠깐만. 근데 앞으로 2인원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죠.